네,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많은 그 리더분들, 그리고 또 많은 부모님도 계실 텐데, 사실, 리더분들이라면 그 조직원들, 그 다음에 또 부모님이라면 자식들이, 그렇죠. 동기부여가 돼 있어가지고, 막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그랬으면 좋겠죠. 예. 근데 사실 그 동기부여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그 동기부여 이론에 대한 이야기 한 가지 말씀드릴 건데요. 오늘 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예,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교육하는 의사 이동환입니다. 오늘 동기부여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 물개쇼 동영상 한번 본 적이 있어요. 물개쇼를 봤더니 조련사들이요. 예, 물개를 어떻게 동기부여 시키는지 아시죠? 예, 바로 당근을 줍니다. 당근이 뭘까요? 물고기, 먹이를, 이렇게 하다가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실수한 그 물개한테는 먹이를 안 주고, 잘한 애들한테만 먹이를 줘요. 그러면 그 실수한 애도 그 먹이를 먹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따라합니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멋진 쇼를 하는 거죠. 사실 이러한 이제 동물들을 이렇게 이제 다룰 때 이제 당근을 줍니다. 물론 채찍도 있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이 동기부여 이론 하면 당근과 채찍, 이것은 뭐 너무나도 다 알고 있는,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 이론이에요, 사실은. 이 이론이 왜전 세계적으로 퍼졌느냐? 전 세계적으로 퍼진 이유는 바로 스키너라는 분 때문입니다. 스키너라는 심리학자죠. 예, 미국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었죠. 미국의 스키너는 행동주의의 창시자죠. 그래서 모든 당근과 채찍을 통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스키너가 이제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냐면 가장 다루기 어렵다는 비둘기를 이용해서 비둘기를 오른쪽 우향우 좌향자 뭐 뒤로 도는 거한 바퀴 도는 거를 다 스키너가 두 가지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바로 뭐냐면 모이와 당근에 해당되죠. 채찍에 해당되는 게 바로 가벼운 전기 충격. 두 가지를 조절해서 비둘기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스키너라는 과는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행동주의 과학자로서 정말로 그 당근과 채찍이면 뭐든지 다할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는데, 물론 이제 그러한 이론이 미국의 심리학이 60년을 지배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쫙 퍼지면서 이제는 모든 사람들이 당근과 채찍을 이용해서 동기부여를 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요, 다른 학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반대한 학파들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동물은 그럴 수 있다. 예, 동물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바로 사람은 당근과 채찍만 갖고는 절대 되지 않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뭐냐? 사람은요, 당근과 채찍도 중요하지만 물론 그것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것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 말고 또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스스로 하고 싶은 당근과 상관없이 채찍과 상관없이 스스로 하고 싶은 동기부여, 바로 내재적 동기라고 얘기하죠. Intrinsic motivation인데요. 내재적 동기가 가장 인간한테 중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내재적 동기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당근과 채찍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근을 주면 내재적 동기가 꺾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재밌는 실험이 나오죠. 대시라는 분이 실험을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유명한 그 심리학자인데 이분도. 이분이 어떤 실험을 했냐면 A그룹, B그룹 나눠놓고 사람을 그 안에서 재미있는 퍼즐을 맞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A그룹은요, 퍼즐을 맞출 때 시간을 딱 정해놓고, 뭐 30분, 30분 정해놓고, 그 사이에 가장 빨리 그러니까 맞춘 횟수에 따라서, 그러니까 뭐 5번 맞출 수 있고, 10번 맞출 수 있겠죠. 많이 맞출수록 돈을 더 많이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돈을 주기로 돼 있고요. 이쪽은 돈 얘기는 끝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 퍼즐은요, 건강에도 좋고, 뇌 건강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좋고, 창의력 개발에도 좋고, 이 퍼즐이 요즘에 아이들한테 유행하는 거니까, 집에 가서 아이들이랑 놀아주기도 좋고,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그러면서, 퍼즐을 맞추려고 했습니다. 시간을 똑같이 주고. 자, 어느 그룹이 속도가 빨랐을까요? 우리 생각하는 대로 당연히 돈을 주기로 한 그룹은 당연히 빠르겠죠. 예, 막 열심히 맞춥니다. 그 사람들은 말. 왜냐면 돈을 좀더 받기 위해서, 정해진 시간에. 그리고 나서 딱 쉬는 시간을 줬어요. 이제 딱 시간을 딱 맞추고 나서.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에 CCTV로 각 방에 사람들을 지켜보는데 그방 안에는요, 이 퍼즐보다 더 재밌는 장치를 많이 놨습니다. 예를 들면 비디오 게임, 재밌는 만화책, 잡지, TV,
TV 이런 것들 갖다 놓고서 쉬는 시간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본 거예요. 그랬더니 A그룹은 쉬는 시간에 맞추는 건 돈을 안 주니까 딱 쉬는 시간이 되자마자 퍼즐을 쳐다보지도 않고 딴걸 합니다. 예, 딴걸 해요. 근데 B그룹은 어때요? 신기하게도 쉬는 시간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해서 퍼즐을 맞춥니다. 예. 바로 이 차이라는 거죠. 자, 바로 볼까요? 그렇습니다. 내재적 동기는 쉬는 시간에도 퍼즐을 맞출 수 있게끔 만든다라는 거죠. 당근을 제시하지 않은, 오히려 자기 자신의 발전과 그런 재미를 붙이고 의미를 가질 때, 예, 그때 더욱더 내재적 동기가 발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험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당근과 채찍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한 가지 꼭 필요합니다. 바로 뭐냐면, 그 일을 통해서 직원이라면, 아이들이라면 이 공부를 통해서 자신의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에 그러한 일들이, 그러한 공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갈수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함께 재미를 찾아 나간다면, 그것은, 누구도 꺾을 수 없는 동기부여가 된 상태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많은 그 부하직원들한테 또는 우리 자녀들한테 의미와 재미를 부여하고 있습니까? 네, 한번 그런 생각 꼭 해보시면서 의미와 재미를 부여하실 수 있는 리더분들이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더 재미있고 또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